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롱텀 케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롱텀 케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크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나누어집니다. 메디케이드는 미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의료 혜택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메디케어는 미국의 일반적인 의료보험으로서 연방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하여 메디케어라는 것은 한국의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보다는 메디케이드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의료 수가가 메디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높아서 의료 혜택이 필요한 은퇴 후에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는 롱텀 케어를 비롯한 모든 메디컬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메디케이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저희들이 갖고 있는 메디케어는 이러한 메디컬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롱텀 케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롱텀 케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이 되는 여섯 가지 활동 중에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보호자의 관찰과 도움 및 의료 혜택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여섯 가지를 보면 옷을 입는 것, 목욕하는 것, 이동하는 것, 먹는 것, 용변 보는 것, 걷는 것의 여섯 가지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롱텀 케어는 집으로 의료 종사자가 찾아와 도움을 주는 홈 헬스 케어를 비롯하여 요양시설인 널싱홈에 입원하여 케어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널싱홈에 입원하게 되면 2021년 기준으로 한 달 입원비가 9,740불 정도입니다.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해 보면 약 10만 불이 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남성분이 입원하게 되면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사망하시고, 여성분들은 3년에서 4년 정도 사시다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보통 30만 불에서 40만 불의 비용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메디케이드는 이러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료로 지원이 되지만,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러한 롱텀 케어 비용을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된 많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리빙 베네핏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사망 후에 보험금을 받는 것만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현재의 생명보험에는 사망보험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리빙 베네핏입니다. 리빙 베네핏이라는 기능은 가입자가 살아계실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베네핏을 말합니다. 리빙 베네핏에는 크리티컬, 터미널, 크로니컬의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보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암이나 심장마비, 뇌졸중 등 중병에 걸리신 분에게는 보험금을 미리 제공하여 그것을 혜택을 받는 크리티컬 기능과, 두 번째 24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의사의 합리적인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터미널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었던 롱텀 케어의 상태가 12개월간 지속되었음을 의료 종사자가 증명하게 되면 환자 상태의 경중에 따라 가입한 보험금을 차등 적용하여
미리 지급받는 크로니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보험에 있는 리빙 베네핏의 기능을 잘 이해하셔서 메디케어에 가입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롱텀 케어 및 메디컬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롱텀 케어와 리빙 베네핏에 대하여 말씀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